안녕하세요. 선이오수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 톰브라운 티 여기 소매통이랑 암호를 한번 줄여볼 거예요. 이렇게 좀 줄이는 분량이 좀 많아요. 여기 소매통을. 암홀이랑 이렇게 해서 한번 줄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요거 좀 좋아하는 분은 요거 브랜드 요 톰브라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게 좀 명품이라 수선을 좀 예쁘게 잘 해드려야 됩니다. 이게 원래는 남자 옷인데 기장 요런 게다 맞고 이래서 소매통만 줄이려고 일부러 남자 옷을 샀다 그러더라고요. 요 명품 옷들은 짭들이 많아서 요렇게 진짜 품질 표시가 요렇게 있는 게 이게 정품이거든요. 요렇게. 요런 게 있어야지 정품이에요. 여기 이것만 있는 것도 있어요. 이 라벨만. 그런 거는 좀 정품이 아니라고 봐야죠. 이렇게 해놓고요, 여기를. 이렇게 자를 놓고 걸어달라 그래서 제가.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. 이렇게. 제가 여기 핀바리를 이렇게 다 꽂아 놨었거든요. 요거 핀바리대로. 요쪽이 통이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요 기준을 요렇게 해서 여기를 요렇게 맞추면 통이 똑같거든요. 중간에 그렇게 한 번씩 요렇게 실으실을 해서 하면 줄이기가 편합니다. 열을 놓고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, 이렇게. 자로 하는 것보다 습관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하는 게좀 편해요, 좀. 바지도 그렇고, 통 줄일 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나 해서 요 넓이를 재서 하면 통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.
이제 요걸 여기 사이즈하고 여기 사이즈하고 재서 여기를 여기 맞춰줍니다. 요 통을, 요 통을. 그러면 요 소매통이 똑같을 수가 있잖아요. 맞추기도 쉽고 하기도 쉽고 통도 이렇게 차이도 안 나고 이렇게 하면 하기가 아마 수월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박아주기만 하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박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다 박았으니까, 이렇게 이제 박았으니까 오바르크 맞추면 끝났죠? 이제 이렇게 오바르크를 다 쳤으니까 한 번씩만 때려주면 수선이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. 소매통이 이렇게 설림해졌어요. 이렇게. 제가 아이롱 하는 거는 거의 여기 닿지를 않거든요. 여기서 팀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서 데려주거든요. 이 아이롱이 닿으면 빛깔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서팀으로만 살살. 이제 이렇게. 여기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줄여졌습니다. 이렇게.
여기 라인도 싹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줄여졌거든요. 소매통도 여기 소매통도 여기 잘 맞거든요.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수선이 다 끝났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요런 옷을 보관할 때는 옷걸이 요런 식으로 해서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. 옷걸이다 걸어 놓으면 여 어깨가 늘어나는 수가 있으니까 꼭 요런 식으로 해서 걸어 놓으세요. 보관할 때.